기다려야 돼? 어휴, 무슨 남자가 겁이 그렇게 많니?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너도 맞아봐, 겁 안 나나. 꼭 기다려야 돼? 안 가. 야, 야 이경민 오랜만이다. 근데 의상이 좀 튄다 너. 너 어떻게 왔냐? 이제 괜찮냐? 괜찮긴. 야 이따 수업 중이라도 이상한 놈들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. 왔어? 어, 혜련아. 그날 잘 들어왔어? 어? 아 그날 손님들 만나서 늦어졌지 뭐. 선배 액체 다 봤어요? 안녕하세요. 경민아, 그날이 뭔데? 무슨 날? 아무것도 아니야. 오늘 발표는 누군가? 예, 전대요. 시작하게. 예. 최근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다음과 같습니다.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. 그러므로 위 개념들이 행범 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 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 규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위 법률 조항들을 위헌이 아닌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 곧 위법률 조항들이 입법 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. 위헌 여부는 규범이 유효하게 존립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한계 설정의 문제이지 정책적 가치 판단에 최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상으로 위헌 확인 청구 소송 판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수업은 안 들어와도 발표는 훌륭하구만. 예, 교수님. 아주 좋아. 엑셀런트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시다. 경민아! 어. 경민아! 어. 발표 잘 들었어. 잘하더라. 그래? 고마워. 손 교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한 해 한 사람 있을까 말까라잖아. 대단하다 너. 뭘? 경민아 뭐해? 그래서 얘긴데 이경민!